이분은 말이죠. 박서진이가 이제 장부의 시이면 나는 이분은 장부의 황제라고 생각하고 싶어. 왜? 실력은 거의 비슷해. 그 대신 스타일은 좀 틀려. 스타일은 틀리는데 장구 치는 트로트 가수 해가지고 오늘 초대를 하느라고 이분이 행사 축제 뭐 이거는 아주 그냥 1순위야 그냥. 너무나 바쁜데 오늘 이 자리에 또 초청을 하니까 기꺼이 여러분들 앞에 이제 와서 모시게 됐어요. 나올 때 이제 박수도 많이 보내주시고 앞에 보면 딱 장구가 또 설치가 돼 있잖아. 이 장구 값이 얼마냐? 1억 4,780만 원이면은 이거 한 5만 개는 살 수 있어. 그 돈이면. 근데 사실 이분의 목소리는 100만 불짜리다.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알았지요? 네. 아니면, 신현대. 우리 울산이 현대로 유명하잖아. 자동차도 그렇고. 신현대. 옛날 현대가 아니야. 신현대. 이름 꼭 외워야 돼. 네. 아주 다 알고, 울산 시민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이분이 행사하는 건 뭐 수없이 많이 보셨겠지만 오늘 이 태화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태화로 해서 오늘 모시겠습니다. 자, 신년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어서 나오세요. 예. 야, 오늘 기분이 어때? 분위기가. 응. 올라갔나 마이크? 오케이. 반갑습니다. 응.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냥 편안한 데서 공연을 하는 거야. 무대가 높지도 않고 뭐 이런 사진 찍는다. 사진 찍. 머리 좀 가까이 대봐. 친화척 좀 해봐. 이분이 울산 시민 중에서 사진 제일 잘 찍는 거야. 김사진 씨라고 사진만 찍었어. 평생을 사진만 찍었어. 엑스라이 내시경을 잘 찍어. 내시경. 자, 그러면 이 분위기 속에서 날씨는 좀 쌀쌀하지만 좀 후끈하게 좀 달아오르게 하겠습니다. 예, 한번 가봅시다. 박수 한번 해주시고. 네,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